매일 말씀 묵상일기 레위기 9장 3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입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하매.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 곧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구원, 그 축복을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믿음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대속자,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게 되어지지만 그 전에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을 알기 전,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 예를 들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시지만 지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사 전에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야. 분명히 제사 전에 요구하시는 것이 제사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오늘 지금 말씀에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제사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와라 어떤 행위,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들어 그것을 믿음으로 아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니까 내가 제물을, 속죄제를 위하여, 번제를 위하여, 화목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사를 드려,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순서가 내가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 약속, 그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으로 그 제사,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 그런 제물을, 그런 예배를,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신다.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셔서 내가 너에게 임할 테니까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것을 믿은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의롭다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이루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임재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가지고 그 제물들을 준비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어주셨다는 그 들려진 복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나의 대속자다, 나의 희생제물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 그게 또 믿어진다. 예수가 믿어지고 그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 예수 이후에 제사 제물 드릴 것은 그 필요는 없어졌지만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내가 너와 동행한다라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예수, 아니 그 믿음 있기에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간다는 거지. 주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하늘의 권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거룩함을 만들어 가시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